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취한 자, 슬픔에 취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긁어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늘진 사회 울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찾아 나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세하든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어도 아버지와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멍에 밑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